8 9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건강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최수영씨. 처음부터 앉아서 멘트하는 건 어떨까요? 동선 없이 앉아만 가는 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럼 원래대로 다시 한번 가죠. 큐.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건강차를 소개해드립니다. 따로 따와서 붙이는 걸로 하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더빙 안 가고 몇 시간 동안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같이 했기라도 했어요? 내가 갇힌 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 진짜 어디 갇혔었던 거예요? 웬일이야? 진짜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공사 준품말이 없어졌네. 여긴 CCTV도 없고. 저기 아줌마, 여기 공사 끝났어요? 어젠 공사 중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아저씨, 비스튜디오 공사 혹시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비스튜디오요? 거긴 공사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어제 내부 공사중 편말 걸려있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네. 거긴 말고 아나운서실 공사하는 거 아닌가? 네? 어제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공사중 편말을 가지고 왔던데요. 누구요? 나야 이름은 모르죠. 얼굴이나 보면 알까. 얼굴 보면 분명 아신다고 하셨죠. 모의평가 준비는 잘 돼가? 최수영 씨한테도 얘기해줬지? 네.